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서 4장이 시작되면 너무 이상한 요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 모습을 본 요나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화가 나서 하는 기도라니 무슨 이런 기도가 있을까요?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래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분이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요나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화가 난 요나는 성의 동쪽으로 갔어요.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저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1장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셨던 걸 기억하나요? 직접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셨고 풍랑이나 커다란 물고기 또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방넝쿨을 통해서 말이에요. 요나가 앉아있던 니느웨 동쪽의 장소는 낮엔 너무 뜨거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방넝쿨을 준비해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생기게 해주셨죠.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에게 그늘을 생기게 해준 방넝쿨 때문에 기뻐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사용해서 그 방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동풍이 불어서 요나에게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자 요나는 거의 기절할 정도로 너무 괴로워했어요.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투덜투덜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의 식물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하고 말이에요. 이후로 요나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요나의 성경 이야기가 끝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누구 사이에서도 누가 더 좋은지, 누구를 더 아끼는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며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하이바이브 친구들도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으면 좋겠네요.